다음 영상입니다. 자, 퓨어 머시기. 얘 만드는 방법은 가루. 가루는 이거 해가지고 구워. 레드 다이아몬드, 부싯돌, 금괴, 철괴, 레드스톤들 해가지고 이게 세개 필요하네. 그러면은 금괴, 철괴인데 지금 금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금괴가 없어요. 금을 한번 구해봅시다. 점프. 지금 도착해요. 됐어. 아, 이거 눈다 갈렸네. 잠깐 이거 좀 빼봐. 아니구나. 아직 갈고 있구나. 얘는 안 갈렸네. 아니, 얘는 다 갈렸네. 얘도 다 갈렸고. 이거 좀 빼서 바꾸고. 집어넣고 나가. 그 다음에 적어도 자동 작업을 또 시켜놔야 계속 아이템을 구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보네. 이번엔 곡괭이 두개 갖다가 캐봅시다. 됐어. 이제 슬슬 철 많아지면은 깔때기나 아니면 아이템 덕트 같은 거 써가지고 이걸 또 자동화도 다 처리해놉시다. 여기서 금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럼 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잠깐만, 금. 내가 아까 저거를 어디서 봤지? 금을. 자갈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저기도 지금 조약돌은 겁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조약돌을 망치질을 해야 되나? 크러셔? 아니면은 조약돌 하나 가져와봐. 그 다음에 망치 여기있어. 어? 되나? 겁나 느린데? 안 되는구나. 그럼 자갈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지? 자갈을? 이산화규소. 그래. 이산화규소를 여기서 구해야 합니다. 자, 이산화규소는 모래를 갈거나, 모래를 어디서 구할 겁니다, 여기서. 어? 자, 화학 분해기, 얘다. 그러면은, 부싯돌 갈아봐. 쫙 가면은, 이상한 규소가 나옵니다. 아, 진짜, 얘 다시 합칠 물건이 없잖아. 이런 말, 망하네, 진짜. 일단, 이 자갈이라도 해야겠다. 아, 조약돌은 많은데, 자갈을 구할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작업해야 될까요? 크러셔. 크러셔가 뉴클리어 크래프트인데 철판이랑 고싯돌. 아, 대시 주게 못 그래 저거. 다른 방법. 자, 자갈을 구하는 방법. 세그밀 아니면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거 다른 이름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 분 여기다 반작용 분쇄기 얘를 만들려고. 아, 아 잠시만, 대시주기 필요하잖아. 그럼 안 돼, 이것도. 이거 자갈을 어디서 보라는 거야, 이거. 장난하나. 화학 합성기. 이거밖에 답이 없다, 지금. 이거. 일단 이걸 만들려면은, 잠시만, 지금 얘 하려다 이렇게 됐구나. 일단 한번 퀘스트 좀 보자. 일단 얘 됐으니까. 수송량 업그레이드 좀 해라. 그래. 됐어. 그 다음 퀘스트. 스토리지.
상자 5개? 아이고, 이것도 주네. 우리 상자. 좋지. 이건 지금 짱바랑 넣고. 인터넷? 인터넷 지금 딱히 관심 없어. 설탕 구해보자. 설탕을 갈면 돼. 그게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 괜히 다 갈았나? 10개가 필요한데, 지금 나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망했네? 괜히 이걸 다 갈았네. 지금 상황이 몹시 상황이 안 좋겠어. 여기다가 내가 지금 뼈가루를 뿌린다고 얘가 잘할까? 뼈가루를 먹는 모드가 있으면 될 텐데 안될 거예요. 역시 안 되네.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이 설탕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빵? 쓸데없는 거? 사탕수수 65%? 아 잠시만, 사탕수수는 65%고 얜 75%였어? 아 지금 저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야, 나 저거 어디서 구해? 뒤로 갈수록 더 구할 수 없는 것들만 있을 텐데. 그렇겠지? 설탕을 구하는 다른 방법은? 오, 이걸로 갈면, 아이씨, 지금 장난하네. 잠시만, 설탕을 구하는 방법이. 빵? 밀? 셀룰로스?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아마 나무로 될 거였거든요? 일단은 철 2개 가지고. 어디서 철? 일단 제가 또 엄청난 응용력을 하나 또 보여드리죠. 저 엄청난 양의 나무는 거대한 셀룰로스 덩어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걸 싹다 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이 화학 합성기를 통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있겠는데 진짜예요. 저 나무를 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화학에선 가능해. 대신 철이 하나 더 필요해. 아, 철 여기 있구나. 가위를 가져가서 저 많은 양의 나뭇잎을 부탁해. 그 다음에 나뭇잎을 다 갈아요. 셀룰로스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합쳐야 되는데. 합성기. 그럼 합성기는 일단 지금 만들자. 합성기. 합성기를 퀘스트로 주나? 아, 합성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지금 미리 만들자. 철괴는 지금 뽑고 있고, 레드스톤이랑 다이아.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거. 철블럭이랑 피스톤 8개? 정신 나갔네? 하지만 나는 가능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철이 약간 부족할 수 있겠는데? 위태위태하다. 철더 구해오자. 저 여기에서 열심히 이제 철이 또 만들어졌을 거야. 아마 저 참나무 잎으로 퀘스트 하나도 깨졌을 텐데. 오, 퀘스트가 여러 개 깨졌네. 수박이랑 아, 물량 정도 되지? 티타늄? 지금 필요 없어. 이것도 빼. 아, 크리퍼 장난하냐 진짜. 철만 빼. 지금 딴 거 필요 없어. 이 정도면은 철 많다. 충분하다 진짜. 10개.
14개. 이게 바로 창조 경제. 겁나 굉장하지. 이따가는 이제 폭탄 2개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하나만 더 만들자. 해가지고 이따가 더. 철기 또 많이 만들어지니까 가위 하나만 더 하자. 가위질을 해도 묘목이 나오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난 철. 철 아주 굽고 있고, 얘는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엄청난 양의 목탄이 만들어집니다. 와, 조약돌 겁나 엄청나다, 진짜. 셀룰로스도 엄청나고. 철 아직도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핵조작기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6개. 딱 맞다! 이야, 씨,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냐? 그럼 이제 이걸로 뭘 만들냐면은, 아까 이 셀룰로스로 빵을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또 분해하면 탄소, 수소, 산소 나오는데 탄소 가지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엄청 만들 수 있어. 자일리톨 해가지고 이걸로 또뭐 만드냐? 뭐 만드는 건 없구나. 철. 철은 이거 양동이일 거예요. 아마 저 양동이가 갈려가지고. 그동안 저거 작업 더 하라고 응원해주러 갔다 와야겠다. 그러기 전에 일단 얘부터 빼고. 뭐야, 산소 탱크는 안 넣었구나. 다시 넣고 들어올 때 입구 다르고 나가는 입구 다르고 그래야 좀 집답지. 딱히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넣고 바이아, 레드스톤, 철쭉 누르면은 화학 합성기. 보면은 이게 이제 퀘스트가 미리 깨졌을 거예요. 뭐냐? 이거는 이렇게. 그럼 이제 설탕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를 여기다가 둔 다음에, 사실 얘 에너지 없다고 안 나오는데, 설마 너 이거 에너지 필요하다고 만들어놨니? 아, 되는구나. 깜짝 놀랐네. 아, 이거 하나만 놔도 묘목 나오고 두개 놓으면은 이거 밀이 돼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지금 안 꺼내지니? 전력 공급 중인데?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두개 놓고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럼 이걸 뺄수 있어, 이렇게. 짠, 밀. 그다음에 하나, 둘 가지고 이제 밀세개 됐어요. 밀세개 가지고 빵을 만들어. 그다음에 이 빵을 가지고, 뭐야? 10% 확률로 설탕이 나오는데. 다른 방법 없어? 진짜? 빵 갈아봐. 아이씨, 진짜 날라가네. 됐어, 그냥 다 해.
빵을 바로 만드는 방법은? 화학합성기에서 녹말과 설탕. 마이씨. 쫙! 와, 하나도 안 나오냐? 대단한데? 진짜? 괜찮아. 하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양의 참나무가 존재한다. 다 갈아. 그 다음에 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다시 빵을 만들어. 설탕을 위해서 엄청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다 갈아. 아우씨, 하나도 안 남았어. 다시. 이번엔 더막 양이 다르다. 가라! 10%로 뚫어! 오! 3개. 6개. 하나만 더 하면 된다,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자, 하나만 더 나와라. 오, 나왔어. 됐어, 이제 캐스케 했어. 은과 납 중에서 금 있으니까 뭘로 할까? 은 가자. 납으로 차폐된 상자? 이씨, 아까 납 받을 걸. 엔더맨이라 이렇게 쓸데없는. 자, 납을 만들어 봅시다. 납은 어디서 구하냐? 납. 뭘 분해하면 나오니? 혹시 조약돌 분해했을 때 납이 나오지 않을까? 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조약돌 좀 갈아봐.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에너지 컨디시고 곡괭이 나 지금 하나도 없니? 남아도는 게 돌인데. 어쩌다가 내가 남아도는 게 돌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아니다, 얘 옆에다 달면 안 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이거 다 빼줘. 그 다음에 이걸 부셔. 그런 다음에 잘 봐요. 보급 컨트롤 갑니다. 텐스포 노드 앞에도 둔 다음에 이 아래다가 화학 불행이 넣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세. 그 다음에 이걸 넣는 게 아니라 얘 세 개를 딱 넣어. 그럼 이제 쓱 들어가서 이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왜 안 보이냐, 이거. 아이템은 들어가고 있는데. 아, 됐다. 된다. 작업된다. 됐어. 이제 조약돌이 이 안으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화학 분위기 안으로. 자, 여기서 이제 규수, 아니 규수가 아니지. 나버렸어. 이 납이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넣어두면 될 거예요. 됐어. 어, 납 3개 모였어. 어, 금방 모여. 그 다음에 참나무잎 또. 아, 저 분위기 다 줄서 쓰고 있지. 자, 셀룰로스, 산소, 수소, 규소. 수소, 산소, 규소 아까 밑에 있지 않았니? 규소 2개? 규소 10개 필요한데? 규소 또 딴 데서 어디 뭐 나 어디서 나오니? 돌 가면 20% 나오고 잔디 블록 7%? 조약돌 10%, 압축돼지에서 12%, 이산화 규소에서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산화 규소는 갈면 안 되고 네더랙에서도 나오긴 하네. 화살? 아니면 반대로 규소로 뭘 만들 수 있는지 보면은 달잔드려 만드는구나. 너 얘를 근데 얘 못할 텐데. 규소 3개. 아, 다음 퀘스트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규소로 달잔디 만들기. 하지만 자, 다음 영상은 계속 화학 작업입니다. 화학 모드예요, 이거는.